2년 전 해병대에서 복무한 A씨가 군 제보 사이트에 올린 가혹행위 내용입니다. 진술 기록에 따르면 선임병은 A씨를 위병소 안으로 부른 뒤 리볼버 권총을 겨눴습니다. 다섯 발이 들어가는 권총 안에는 고무탄과 가스탄 등 4발이 장전된 상태였습니다. 선임병은 권총을 A씨 입안에 집어넣었습니다.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. 이 선임병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A씨의 얼굴에 총을 겨누거나 탄창을 돌려 빈 구멍을 맞춘 뒤 1m 거리에서 방아쇠를 당긴 적도 있습니다. A씨 신고로 부대가 진상 파악에 나섰지만 가해자는 큰 징계 없이 전역했습니다. 해병대 측은 가해자가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부대 안에서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입장입니다. 하지만 가혹행위나 총기 관리에 책임이 있는 지휘 계통에 대해선 아예 조치하지 않았습니다. 이 때문에 이 사건은 발생한 지 2년이 넘도록 알려지지 않았고, A씨가 전역 후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뒤늦게 공개됐습니다. 해병대 측은 부대 내 지휘 관리 책임보다 개인의 일탈이었으며 당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습니다. JTBC 김민관입니다.